예,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왔습니다. 계속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 패턴의 또 다른 기능이 또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보다 조금 특이한 기능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만들었던 모델을 다시 또 패턴을 해서 복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패턴을 누르고, 이번에도 역시 채우기 패턴을 줘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또 스케치를 하나 해줘야 되죠. 어디다 채울지. 스케치를 누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 채우기가 지금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채우기가 이제 생기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까 했던 채우기 패턴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나서 기존에 있던 모델을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특히 이런 엔지니어링 기능에서 라운드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 안쪽에 라운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뭐이 간격도 뭐 조절이 됐었고요. 한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얘네들한테 다 같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이거를 막 일일이 다 새로 줄 필요는 없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밀어내기를 하고 애초에 모델 자체가 이런 라운드가 들어간 모델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모델에다 라운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또 패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를 클릭을 하고 패턴을 누르면은 이게 참조 패턴으로 저절로 잡히게 돼요. 다른 게 아니고 무조건 참조로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형상이 복잡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에러가 뜬 이유가 지금 제가 이 라운드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패턴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라운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좀 크게 만든 거고요. 실제로는 조그맣게 만들면 저는 에러가 안뜰 겁니다. 이게 이제 옆에 라운드를 침해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이거를 이제 확인을 누르고, 이거에다 다시 패턴을 줘보겠습니다. 참조 패턴이 지금 또 저절로 들어갔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지금 모든 동그라미에 대해서 지금 라운드가 다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패턴 삭제가 아니라 다 삭제를 해볼, 패턴 삭제를 해볼게요. 패턴 삭제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이 라운드를 미리 줘가지고, 아예 패턴을 줘버리면 더 편한, 아니, 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라운드도 삭제를 하고요. 패턴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모델만 남겨놓을게요. 이 모델에다가 다시 라운드를 한번 줍니다. 라운드를 주고, 좀 작게 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이 상태에서 패턴을 바로 주면은 이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만 패턴이 생기지, 라운드 같이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두 개를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고 오른 클릭을 하면은 그룹화가 가능이 됩니다. 그룹화를 하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패턴이 활성화가 됐죠. 제가 아까 만약에 이거를 그룹화를 해제를 하면은 이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패턴이 안 됩니다. 라운드는 당연히 패턴이 안 되고 밀어내기만 패턴이 되는데 이걸 두 개를 그룹을 해서 하나의 모델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뭐 그때부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패턴을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뭐축 패턴을 한번 다시 줘보겠습니다. 축 패턴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라운드가 들어간 모델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패턴을 삭제를 하고요. 뭐 그룹을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커브 패턴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조금 이것도 좀 독특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제 또 패턴을 누르고 여기서 커브 패턴을 클릭을 하면은 또 여기서 참조를 잡으라고 하나가 잡혀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제가 커브를 그리면은 커브 패턴 기능은 어떤 제가 그림 패턴 아니 커브를 그리면은 그 커브를 따라서 이 모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를 눌러서 어떤 면에다 스케치를 할지 그 커브를 스케치를 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또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원래 있던 모델의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뭐 밖에다 그려도 되고요.
안에다 그려도 상관없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다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저는 스플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 상태로 확인을 누릅니다.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패턴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걸 따라서 지금 이 궤적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편집을 해서 좀 알기 쉽게 하려면은 아예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이제 좀 원래 형태를 보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요 화살표 방향으로 패턴이 발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값들을 수정을 하면은 뭐 개수를 수정할 수도 있고 간격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번 좀 더 개수가 직관적이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개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또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7개만 딱 줘보겠습니다. 7개 주고 확인 누르시면은 예, 지금 그 궤적을 따라서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패턴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패턴을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약간 커브 패턴이랑 비슷한 건데 이번엔 점 패턴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점 패턴은 밑에 있습니다. 점을 클릭을 하시고 역시에도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를 누르시면은 평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제가 예전에 회전을 할 때는 이 기준에서 어떤 중심선을 그려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점을 그려줘야 됩니다. 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번 쿡쿡 찍어 보세요. 실제로 뭐 원의 위치를 엄밀하게 치수를 줘서 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 거라 믿고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럼 이제 뭐 원의 위치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원의 위치 같은 게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치수들을 수정을 해서 원을 좀더 엄밀한 위치에다 배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네, 그 제가 찍은 원들의 지금 패턴이 생겼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도 똑같이 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네,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지금 패턴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뭐 회전 패턴 같은 거는 보시면은 그 회전을 따라서 얘가 모델이 같이 돌았잖아요. 근데 뭐 원 패턴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 모델의 방향성이 유지된 상태로 패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용도가 다르다는 점. 특히 이런 모델의 회전이 중요할 때는 점 패턴은 되도록 이제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다시 또 이제 패턴을 또 삭제를, 아니 패턴이 아니라 이번엔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밀어내기를 삭제를 하는데 아마 밀어내기 삭제하면은 이런 표시가 뜰 겁니다. 강조 표시된 피처는 다 삭제된다. 그러니까 이 밀어내기 트리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삭제된다는 뜻입니다. 다 삭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서피스 패턴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패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서피스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이 서피스를 제가 아직 제대로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서피스 기능을 이용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일단 그전에는 가장 이제 여러분이 접하기 쉬운 서피스면은 그 원의 겉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의 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스케치를 해봅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반원을 스케치할 겁니다. 반원. 뭐 반원을 타원이나 원을 줘서 예쁘게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그냥 대충 스플라인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얘 주의를 하실 점이 이게 너무 뾰족해지면은 이게 서피스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라는 거는 어떤 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뭐 약간 뾰족한 건 상관없지만 또 너무 뾰족하면 좀다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잘 되도록 곡면이 나오게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음의 기울기를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를 만듭니다. 뭔가 좀 뾰족하게 되긴 했는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직선을 이용을 해서 이 안쪽을 다 메꿔줍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지금 스케치가 활성화가 됐죠. 확인을 누르시고 자, 이제 이거를 제가 한 바퀴 돌릴 거예요. 돌릴 건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준 축이 없으면은 회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여기서 오른클릭하고 스케치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린 거 위에다가 요 기준에 중심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심선을 요 면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고 확인을 누르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중심선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회전 클릭을 하면은 이 스케치에서 제가 아까 설정한 그 중심선을 따라서 저절로 지금 회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가 아니,
반구가 생겼습니다. 약간 삼각같이 생긴. 확인을 누릅니다. 이런 이제 곡면들을 보통 서피스 면이라고 하거든요. 서피스 면이라고 하고 이제 이 위에다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를 하실 점이 있는데 만약에 패턴을 어떤 패턴을 만들 때 이거를 제가 직접 하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패턴을 만들 겁니다. 패턴을 하는데 일단 먼저 밀어내기를 해서 어떤 모양을 패턴을 만들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어내기를 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면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그 일반 기존에 있는 디폴트 탑평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다 밀어내기를 하고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크기는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작게 하나 만들고 확인을 누릅니다. 지금 구멍이 뚫렸네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제로 제거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봅니다. 만들고 여기다 이제 패턴을 줄게요. 패턴을 주는데 패턴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옵션 채우기를 누르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처음에는 치수로 된 이거를 채우기를 누르고 또 그때 아까 방금 채우기를 한 것처럼 참조해서 그 스케치할 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다가 제가 원래 만들었던 이 구보다 조금 작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정도 원을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이 표면에다가 패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표면에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에 가셔서 서피스 형태 따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또 이렇게 뭔가 참조할 거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면을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하면은 지금 얘가 약간 이 곡면에 맞춰서 좀 휘어진 게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제가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징그러운 형상이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피처가 재생성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겹치는 그림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좀이 개수를 좀 줄이거나 했으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다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개수를 좀 줄여볼까요? 지금 개수가 너무 많아요. 많고, 요거를 간격을 좀 널찍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개수가 줄어들죠? 간격이 줄어드니까 이걸 더 줄여볼게요. 100개가 아니라 100mm 간격으로. 그러니까 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70 줘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게 뭔가 지금 부딪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뒷면에 지금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원치 않은 모델링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를 지금 참조평면으로 잡고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스케치를 할때그이 평면이 아니라 다른 평면에다가 이걸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예 다 삭제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한 것도 다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가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듭니다. 평면을 만드시고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는 되도록이면 얘보다 조금 높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게 만들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데이터 평면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밀어내기를 제가 해볼게요. 밀어내기를 하고 여기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확인을 누르면은 지금 이 원의 방향을 보면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옵션에 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이첫 번째 스케치 평면으로 제가 원하는 깊이만큼 밀어내기는 걸 했는데 이거를 다음 서피스까지 밀어내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이 서피스 평면까지 지금 이 밀어내기가 된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뒤를 뚫고 그런 게 없고 정확하게 이 서피스 면까지 지금 이 기둥이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길이가 짧아졌네요. 이걸 너무 제가 낮게 잡아가지고 데이터 평면을 뭐 이거를 뭐 제가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더 높게 조금 더 높게 해서 수정을 하면은 얘도 같이 길어진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순서는 같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패턴을 주고요. 패턴을 주고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줘야겠죠. 채우기를 주고 또 참조로 정의를 잡아서 이 평면에다가 원을 하나 또 그려줍니다. 똑같이 원을 그려주면은 똑같이 지금 나왔죠. 근데 얘를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서피스 형태 따르기를 해줍니다. 서피스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뒤에 지금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로 얘네들이 이 평면, 이 서피스 면에 맞춰서 정확하게 지금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객체 간의 그 모델 간의 충돌도 안 일어날 거예요. 충돌이 보통 이 뒤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걸좀볼수 있고요. 아마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지금 82인데 간격을 더 좁히면 아마 더 많아지겠죠? 50으로 좁혀볼게요. 원이 많아서 좀 징그럽긴 한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막 에러가 발생하고 뒤에서 부딪히고 튀어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모두 다 지금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피스 패턴 기능 자체는요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이제 뭐 여러분이 어떤 뭐 솔이라든지 브러쉬 같은 거를 모델링 할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좀 쓰이게 될 겁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패턴에 대한 강좌는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